자, 12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우리가 저기 부품을 그릴 때첫 번째 순서가 그랬잖아요. 가장 큰 형태부터 그린다. 그거는 완전히 기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고, 두 번째 저기 키 포인트는 이거는 현장 그 설계 경험이나 아니면은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제 이해하실 내용인데, 부품을 가공하는 순서를 참조해서 그린다. 아,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이 요소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어떠한 순서로 가공하는가?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그릴 때도 가공하는 순서하고 똑같은 순서로 그리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잘라와서 밀링으로 이렇게 가고, 그 다음에 큰 구멍하고 작은 구멍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못딱이나 못깎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하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때도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부품을 가공하는 순서를 참고해서,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면은 그다지 뭐 설계 의도에 맞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.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. 세 번째 법칙은 이제 또 하다 보면 나오겠죠. 네.